안녕하세요. 수도꼭 풀이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문에서 나온 수도꼭 문제를 촬영하면서 볼펜으로 이렇게 써가면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반응이 너무 정신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블로그로 설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블로그를 쓰니까 또 접근성이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몇편 썼는데 그걸 베이스로 그 내용을 유튜브로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초하고 기초 부분에 관해서 소개, 수도꼭에 대한 소개와 기초 부분에 대해서 세편 정도 블로그를 썼었는데, 그걸 오늘 한 편의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지금 일단 먼저 그럼 수도꼭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꼭은 이 화면에 보이듯이, 지금 화면에 가로 아홉 줄, 세로 아홉 줄, 총 81칸이 있고 숫자들이 박혀 있죠. 기본적으로 몇 개가 박혀 있습니다. 수도꼭의 규칙은 여기서 숫자들이 중복되지 않게 배치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수도꼭을 푼다, 그러면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잘 들여다보시면 가로 줄, 세로 줄, 뭐 이런 것들에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골고루 들어가는 게 어쨌든 골고루 들어가게 모든 칸을 빈 칸을 채우는 게 목적인데,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런 식으로, 그럼 무슨 규칙을 가지고 채워 넣어야 하는가? 아주 규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가로줄에 1 하나의 가로줄에 1, 2, 3, 4, 5, 6, 7, 8, 9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가로줄도 1, 2, 3, 4, 5, 6, 7, 8, 9. 세 번째도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모든 가로줄, 하나의 가로줄에는 숫자가 9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안에 단 하나, 1부터 9까지의 숫자 단한 개씩만 써가지고 골고루 배치하는 거죠. 그리고 가로줄만 그런 규칙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세로줄도 1, 2, 3, 4, 5, 6, 7, 8, 9. 두 번째 세로줄도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가로줄 총 9개, 세로줄 총 9개가 각각 숫자 9, 1부터 9까지 골고루 들어가는 경우. 그게 만드는 게이 퍼즐의 목적이죠. 그런데 규칙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조그마 저3 곱하기 3 네모가 여기에 사각형이 총 9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구획을 굳이 구분을 해서 잘라놨죠. 그 안에서도 숫자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네모칸이, 모든 3 곱하기 3 네모칸에 3 곱하기 3이니까 숫자 9개고, 그 9개에 1부터 9까지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 이세 가지, 크게 세 가지 룰이죠. 그치? 뭐 따지자면은 가로줄 9개에 대해서, 세로줄 9개에 대해서, 3 곱하기 3 네모 박스 9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 27가지의 룰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27가지의 규칙을 지키면서 빈 칸에 숫자를 넣는 게이 수도꼭의 목적이죠. 원래 이런 식으로 주어졌고, 이제 여기다가 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알아내는 게 수도꼭의 목적입니다. 뭐 변형 수도꼭은 여기에다가 규칙을 더 집어넣을 수 있어요. 대각선이라든가, 뭐, 네모칸, 3 곱하기 3 네모를 여기다가 어떻게 더 씌운다든가 해서 규칙을 몇 개를 더 추가할 수 있는데, 어쨌든 스탠다드 표준 수도꼭은 요
크게 세 가지 그룹의 규칙, 각각 9개씩 총 27가지 룰을 지키면서 답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예, 그럼 이 답을 찾는, 무턱대고 그냥 찾을 수도 있겠죠. 워낙에 직관력이 좋다면은. 그런데 이제 하나씩 접근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쉬운 문제의 접근법과 난이도가 올라간 어려운 문제 접근법은 다를 건데, 가장 쉬운 문제, 기초 문제를 푸는 풀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돌리고 있는 거에는 광고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앱은 안도쿠 3라는 앱을 제가 쓰고 있는데, 여기에 튜토리얼이라고 있어요. 튜토리얼. 이 튜토리얼을 기반으로 제가 일단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 튜토리얼에서 다루지 못한 것들은 제가 블로그에 가끔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잘돼 있어서, 이 안도쿠 3라는 앱이 잘돼 있어서 이 튜토리얼을 보시죠. 이게 그리고 영어로 지금 돼 있는데, 제가 영문으로 된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랭귀지를 한글로 돼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한글로 나와요. 설명도 한글로 나옵니다. 이 튜토리얼 설명 자체도 한글로 나와요. 근데 한글이 뭐 번역이 얼마나 잘돼 있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저 인트로덕션을 했었고요. 이제 가장 쉬운 전략 풀이법인 히든 싱글 서브그리드, 이것을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히든 싱글 서브그리드인데요. 자, 이 문제를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숫자를 정하고 들어가는 게 이제 일단 쉬운 방법인데, 여기서는 3이라는 숫자를 먼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3이 어디 있죠? 3을 잘 보세요. 3은 맨 왼쪽 끝에 있고, 지금 총 5개가 기본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5개를 가지고 지금 이 오른쪽 아래 회색으로 보이는 네모칸 박스 안에 이 3이 들어갈 자리를 찾는 거예요. 자, 규칙은 같은 가로줄에 3이 이미 있으면 그 같은 가로줄엔 3이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규칙에 의해서 이두 자리가 막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같은 가로줄에는 3이 하나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두 번째 줄에 3도 막히게 됩니다. 이 마지막 회색 네모 박스 입장에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막혔어요. 그러므로 남은 건한 칸밖에 없죠. 지금 이 박스 안에 3이 하나는 꼭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자리가 3이 들어가야 할 자리입니다. 이 방식은 약간 저희가 이 수도꼭 푸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기초 과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숫자를 정하고 자리를 찾는 방법과 자리를 정하고 숫자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 숫자를 정하고, 3이라는 숫자를 정하고 그 3이 들어갈 자리를 찾는 문제, 풀이법입니다. 다른 예제를 볼게요. 같은 히든 싱글 방식인데 다른 예제. 이 안도쿠 3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지만, 이거의 어떤 장점을 이렇게 자랑이랄까 뭐 홍보를 한다고 치면, 튜토리얼이 있어서 아주 좋은데, 튜토리얼도 매번 새 거예요. 튜토리얼 누를 때마다 하나의 정해진 판이 아니라 모양을 계속 바꿔요. 그래서 이번에는 숫자 2에 대해서 보시면 2가 많이 열려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네요. 이 숫자 7개가 있고, 지금 숫자 2가 안 들어간 칸이 2개가 아니라 박스가 2개가 있어요. 맨 아래쪽 중앙에 있는 박스와
이3 곱하기 3 사각형을 박스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 저 오른쪽 위에 있는 박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숫자 2에 집중해서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박스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 이번엔 어떻게 되나 보죠. 저 위에 있는 2 때문에 세로줄이 막혔어요. 그래서 아래 이 가운데 네모 박스의 맨 오른쪽 줄이 세로줄로 막혔습니다. 그 다음,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 2 때문에 윗줄에도 막혔어요. 다음, 왼쪽에 있는 숫자 때문에 아래 줄도 막혔어요. 그래서 원래 이 가운데 네모, 가운데 중앙 이 박스에는 1, 3, 7만 있었고 빈칸이 6개가 있었는데 지금 2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5군데예요. 딱한 군데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숫자 2는 이 정가운데에만 들어가야 되겠죠? 정가운데 들어가는 게 답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쉽지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광고를 또한 5초간 보고 X표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숫자 7. 숫자 7에 대해서, 왼쪽 가운데 박스. 자, 이건 숫자 7은 3개밖에 없네요. 3개밖에 없고, 별로 많이 안 가르쳐 준것 같지만, 이것도 규칙상 첫줄 막히고, 아래 줄 막히고, 중앙에 한칸 남은 저기가 7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히든 싱글 중에 서브그리드라고 약간 수식이 붙었는데, 서브그리드란 말이 없는 일반적인 히든 싱글이 있어요. 이 지금 서브그리드라는 말은 요3 곱하기 3 네모 박스를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가로줄, 세로줄에 대해서도 히든 싱글 룰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눈으로 좀 찾기가 어려워서 가로줄 전체를 스캔하는 거랑 세로줄 전체를 스캔하는 거는 좀 어렵고 우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3 곱하기 3으로 뭉쳐있는 것이 시각적으로 좀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같은 히든 싱글 룰이지만 서브 그리드는 약간 쉬워요. 그래서 이건 기초 프리법에 있고 일반적인 가로줄, 세로줄에 대한 히든 싱글 전체는 요거보단 좀 난이도가 한 단계 높은 초급 프리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아주 기초 프리법이에요. 눈으로 숫자를 하나, 7이면 7, 뭐 1이면 1 이렇게 정해놓고 그 숫자를 따라서 박스에 집중해 보면 한 칸이 남는 게 있을 때 거기다 넣는 방법. 숫자를 정하고 빈칸 딱 하나 싱글로 남은 숨어있던 그 싱글 칸 하나를 찾아내는 게 히든 싱글 서브그리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설명드릴 풀하우스라고 있어요. 풀하우스는 이것도 아주 쉬운 겁니다. 위에 보시면 Very Easy라고 튜토리얼에 되어 있잖아요. 아주 아주 쉬운 가장 기초. 뭐 이런 건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냥 수도꼭 룰만 들으면 그냥 알수 있는 사람 충분히 많은 그런 룰입니다. 풀하우스는 좀 숫자가 많이 채워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서브그리드 히든 싱글은 그래도 숫자가 많이 없지만 교차를 해서 한 칸이 남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쓰는 것이고, 그래도 그러니까 적당히 숫자가 있을 때 쓰는 것이고요. 이거는 숫자가 그래도 꽤 많이 열려 있어야 쓸수 있어요. 자, 여기서 왼쪽 중앙에 있는 왼쪽 중앙에 있는 박스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숫자가 8개가 이미 채워져 있어요. 딱 하나만 남았죠. 근데 이 8개에는 숫자
가 골고루 들어가 있고 총 9개 숫자 9개 중에 8개가 골고루 들어가 있고 하나가 안 들어간 숫자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숫자가 저기 들어가야 되죠. 이 빈자리에 들어가야 할 숫자는 뭘까요? 1부터 따져볼까요? 1이 있고 2가 있고 답이 벌써 나왔네. 1이 있고 2가 있고 3, 4, 5, 6, 7. 그다음 9가 있네요. 8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빈칸은 8이 들어가야 됩니다. 8. 간단하죠? 끝났어요. 이거는 그냥 수도급 규칙에 의해서 뭐 어떤 요령이나 풀이법이 아니라 수도급 규칙에서 당연한 거예요. 다른 예제를 보시죠. 이번에는 맨 오른쪽 아래 박스. 여기도 8개 숫자가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남은 숫자 하나죠. 자, 세볼까요? 1, 2, 3, 4. 찾아보세요, 이 안에서. 5, 6 없네요, 6. 7, 8, 9는 있고. 그럼 답은 6. 너무 쉬운데, 이게 지금 박스 안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고, 수도급 규칙상 가로줄, 세로줄에서도 9개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야 되니까, 그 안에서도 빈 숫자가 있으면, 혼자만 없는 숫자가 있으면 그냥 꽉 채우면 돼요. 그냥 집을 다 채우는 거죠. 풀하우스. 이번에는 그래서 정가운데 세로줄을 보겠습니다. 정가운데 세로줄. 자, 보시죠. 여기도 숫자 9개가 채워져야 되는데 8개만 있는 거예요. 하나 딱 비었죠. 집을 하나만 더 들어가면 이제 집이 완성된다. 풀하우스. 그딱 하나 남은 거를 찾는 겁니다. 어디 볼까요? 1, 1부터 없네요. 나머진 다 있나요? 2, 3, 4, 5, 6, 7, 8, 9다 있어요. 당연히 다 있어요. 1만 없으니까 여기는 1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 가로줄 예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이것도 세로줄 예제고, 다시 가로줄 예제가 나올 때까지. 자, 여기 가로줄 예제 나왔네요. 일곱 번째 가로줄입니다. 아래서 세 번째 가로줄. 자, 역시 아홉 개 중에 하나만 없어요. 숫자를 세 봅시다. 1, 2, 3. 3이 없네요. 3이 없어. 다른 건다 있나? 4, 5, 6, 7, 8, 9는 다 있어요. 3이 없습니다. 정답은 3. 그래서 짧지만 아주 가장 중요한 기초 풀이법입니다. 제가 수도꼬 인트로덕션을 했고 수도꼬에 대한 규칙 설명했고 그 규칙 설명에서 그냥 고스란히 나오는 풀하우스 얘기를 했고 히든 싱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더 쉬운 풀하우스 먼저 안 하고 히든 싱글 서브그리드를 먼저 했냐? 웬만한 문제들은 바로 풀하우스를 적용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풀리고 칸이 많이 사라진 다음에 풀하우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전 단계가 풀하우스를 쓸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풀하우스가 바로 시작하는 걸로는 문제를 풀수 없고 히든 싱글 서브그리드 방식으로 어느 정도 풀고 난 다음에 빈칸이 많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풀하우스로 빠르게 채워나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유튜브 이 앱을 직접 써서 설명드리는 유튜브 강의를 마치겠고요. 다음번에는 이두 가지 풀이법으로 가장 쉬운 문제를 푸는 진짜 예를 들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 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때 그걸 다시 다음에 올리도록 하지요. 그럼 오늘은 이만 한 20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